토크쇼 백반토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소통의 아이콘 MB입니다. 이건... 자, 오늘도 백반집에서 오찬과 함께 얘기 나누실 기빈 소개 올립니다. 지혜진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바쁘시죠, 요즘? 예. 하지만 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바쁜 벌꿀은 슬퍼할 시간도 없다. 아, 그, 예. 벌꿀 아니면 꿀벌. 아, 예, 그렇습니다. 예. 벌꿀은 꿀통에 담긴 게 벌꿀이잖아. 2.4 길짜리는 5만 원씩 하고. 됐고요. 예. 아무튼, 그, 우리가 그간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만, 그래도 항상 바쁘게 움직이면서, 예, 그동안의 모든 어려움들은 전화 위기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 전화 위기가 아니고 전화 위복이겠지, 위복. 아, 그 얘기죠, 저도. 예. 아, 그러니까 위복, 위기 아니고 전화 위복. 그 같은 얘기를 몇 번씩 하시는지 참. 그... 아, 근데 좀 아까 저 얘기를. 그 됐고요. 그, 예, 예. 그 저 이제 안으로 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아, 가셔야죠. 예, 예, 예. 식사 준비가 거의 다 된 것 같네요. 예, 고소한 냄새 예. 나네. 예. 가스 불면 지금 막. 끓는 것 같아. 응. 아, 여기 저 어떤 가스 쓰나요? 그 이산화 가스나 산소 가스 같은 거를. 에? 에? 그 아닙니다. 아니, 무슨 그런 가스가 있나? 그 알아보세요. 알아보나 마나지 그런 게 있어요. 그 원래는 없지만 응. 제 어록에는 있습니다. 어록에? 여기서 아. 더 노실 거면 계시고요.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에이, 같이 가야지. 혼자 뭐 오느라 저랑 같이 가야지. 가셔서 오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요. 이쪽입니다. 아, 그쪽입니까? 빨리 오자. 그거 참. 네. 네. 아유, 조용하다. 자, 이제 VIP실 룸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옆에는 지혜진님이 자리해주고 계십니다. 예. 아, 어떠십니까? 앞으로의 국정 운영의 방향이라든지 목표나 계획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이 자리를 빌려 한 말씀 해주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우리의 핵심 목표는 올해 달성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다 하는 것을 정신을 차리고 나가면 우리의 에너지를 분산시킬 수 있는 걸 해낼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네. 아,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해드려요? 네, 다시 한번 해. 네. 아이고, 그 싫다 그러실 줄 알았는데. 아니, 좋아, 해주세요. 좋아. 예, 그러면 저 이번에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세요. 네, 그래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우리의 핵심 목표는 올해 달성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다 하는 것을 정신을 차리고 나가면 우리의 에너지를 분산시킬 수 있는 걸 해낼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제는 알아 들으셨죠? 아니요. 뭐, 아, 두 번이나 해드렸는데. 아니, 두 번이 아니라 스무 번 해주셔도. 근데 이건 모를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그럼 그건 제 책임이 아니죠. 그 소통에 문제가 있으신 거지. 아니, 누가 제가요? 예. 난 삶에서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말 처음 들어봐요. MB님이요? 네. 그거 봐, 이상하시지. 처음 들어본데. 그렇죠? 아니, 어쨌든 좀 아까 얘기하신 그 얘기요. 저만 못 알았는 게 아니고 지금 과제예요. 다들 뭔 소리인지 몰랐다고 지금. 그래서 제가 누누이 그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좀 더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누가요? 여러분들이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리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넘어가고 예. 다음 얘기로 막 가서 우리 사회에는 진상을 규명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얘기도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드렸는데 어떤... 예, 그런 트라우마나 이런 여러 가지는 그런 진상 규명이 확실하게 되고 예, 그것에 대해서 책임이 소재가 이렇게 돼서 그것이 하나하나 밝혀지면서 이 투명하게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서부터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뭔가 이 상처를 그렇게 위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알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아, 무슨 얘기입니까? 이상 어떻게? 그 얘기죠. 여태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하셨던 말씀인 거 맞는데 이게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원문 그대로긴 한데 아니죠. 했던 얘기고 그래, 했던 얘기인데 지금 하셨던 말씀
그대로 또 뉴스 기사도 났더라고. 근데 반응들이 다들 그래요. 해석이 안 된다. 당초 이것만 뜻을 모르겠다. 아... 무슨 뜻입니까? 깊은 뜻이죠. 아... 됐습니까? 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깊은 뜻인지 모르겠지만은 예. 그 매사 머리로만 이해하려 하지 말고 아... 가슴으로 해석을 해보세요. 가슴. 그 어떤 느낌적인 느낌 그런 느낌으로 풀어나가다 보면 느낌은 전해질 겁니다. 느낌적인 느낌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떤 느낌으로 풀어가는 게 느낌적인 느낌이? 아이고. 통역을 좀 써야 될까, 통역을? 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전할 때는 뭔가 이렇게 좀 더 그런 식으로 좋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어떤 그런 뭔가 좀 그렇지 않은 걸로 이렇게 전하기보다는 좀 더 느낌 있게 이렇게 막 느낌이 있구나 이런 걸로 그렇게 좋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잘 전해지는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뭐가 아 그렇군요. 아니요. 그 알아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알아들었어요? 네. 들었습니다. 뭔데요? 생각하시고 계신 그거.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네, 됐죠? 그게 뭐지? 난 모르겠는데. 에? 아니 나도 모르겠는 걸 어떻게 알아들으셨을까? 아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그냥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그냥 밥이나 먹으면 안 될까요? 진작 그러시지요. 에이, 그러니까. 지금 밥 때가 됐는데, 아이고 참. 언니야, 여기 밥 줘요. 아 어지러나 멀미나 멀미나. 아, 저 예 하는 것도 저 이상해. 자기가 주방 하는... 그 언니잖아요. 어디 다시 불러봐 그러면. 언니야, 밥 줘요. 예 나가요. 나온대잖아요. 아, 예, 좀 예. 힘들다 진짜. 자, 백반토론 마칩니다. 아 어지럽다.